야, 언제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곳. 왜? 왜? 왜 웅장해? 저는 그냥 이 세종대왕 상을 보면 그 세종의 업적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막 웅장해져요. 세종대왕님 조각상 외모가 PD님 닮아서 그렇다고 아까 뭐 얘기 하나 봤는데 내가? 눈빛이 약간 나란히 하시는 그 매서운 눈빛이 있어요. 정직하고 간직해요. 잘 어울리는.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광화문광장인데요. 광화문광장이 지금 이제 세종대왕상, 이순신 동상 있잖아요. 아, 네. 지금이야 뭐 유명한 서점, 세종문화회관,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있을 때긴 한데 퀴즈! 퀴즈!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?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 천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천은 저쪽에 있었고 우리 그래도 천 근처니까 뭔가 상인분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았을까요? 아, 상인은 종로 쪽이고 지금 나름 추적해보고 있어요. 그래요? 그러면은 네. 그 상인들 옆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재상 이런 사람들이 좀 뭉쳐서 살을 때인가? 살던 데인가? 살은 건 아니고 네. 앞에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인 경복궁이 있으니까 네. 이쪽에 육조 거리가 있었어요. 아 육조라는 그렇다. 게 이제 뭐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이조, 예조, 형조, 병조, 공조 오. 조선의 국가를 운영하는 그 어떤 부서들, 중앙 부처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이런 부서들 있죠. 과학기술부 이런 어떤 부서들이 이곳에 대박. 양쪽으로 쫙 있었고요. 육조 거리가 여기 왜 있었을 것 같아요? 글쎄요, 아무래도 이 경복궁 앞에 위치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가면은 우리 백성들이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. 보람이 생기네. 저만 근계 일학이에요. 뭘 좀 칭찬하면 약간 겸손한 맛 좀 있어봐요. 아무튼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정확한 얘기예요, 사실은. 아 진짜요? 네. 왜냐면 어디든 조선의 정궁, 즉 왕이 머무는 곳이 경복궁이잖아요. 경복궁 근정전에 앉아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수장들과 회의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러한 회의의 결과가 바로 이 육조 거리에서 구체화가 되는 거죠.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앉아있고 신하들이 쫙 앉아있잖아요. 네. 회의를 하고 나면 그 회의를 했었던 핵심 엘리트들이 각각이 부서에 와서 밑에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야, 우리 이렇게 이번에 세금제도 바꿔야 돼. 우리 이렇게 국가 운영해야 돼 하는 이런 왕권이 직접 미치는 거리이기도 하고 반대편에선 신하들이 조선은 이제 왕권도 강하지만 신권도 강한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이상국가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이곳이 이제 왕권과 신권이 뭐 조화롭기도 하고 충돌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어떤 왕이 좀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면 딱 거저 깔고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유생들이 막 시위도 하고 연명상서도 올리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해방 이후에 이곳에 이제 뭐 정부 종합청사 뭐 국가기관이 들어서면서 지금도 또 이곳이 이제 정치 1번지로서 한국 민주화에 또 중요한 공을 세웠던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의미심장한 곳에 와 있다. 그런 뿌리가 지금까지 와 있는 곳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경복궁 쪽의 발굴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에 의정부터도 한참 발굴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 근처에 또 사원부터도 발굴하고 있습니다. 사원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? 어렵지? 네, 좀 어렵네요. 이렇게 관련한 부서 같은데? 사원부는 이제 청요직이라고 해서 과거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아주 그 투철한 어떤 국가를 이끌어갈 영명한 천재들이 뽑히는데요. 그럼 오라버니가 그 시절 태어났으면 뽑혔겠네요. 그렇게 칭찬해주면 당황스러운데? 영광이지? 예, 일이나시다, 일이나. 실제로 사원부에서 관리들을 감찰하고 왕한테 전화 이렇게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. 따져 묻고 이런 곳인데 그쪽도 발굴이 이루어졌어요. 아, 그래요?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. 그쪽 가서 사원부터를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죠. 한번 이동해보시죠. 가보시죠. 네, 가시죠. 여기 어디예요? 뭐가 있는데? 저는 사실 네.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네. 의정부터 발굴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. 의정부터 발굴? 또 아는 분들도 계셔서 정보도 듣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뭐야? 뭐 발굴된 거예요? 내가 관심을 딴 데 두고 있는 사이에 또 하나의 발굴 사원부터 유물이나 유적들은 박물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보관도 맞아요, 그렇고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? 일단 방치는 아닙니다. 이렇게 네. 다 막아놨기 때문에 위에 비 오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러네요. 그렇죠. 이게 뭐냐면 어떤 유적이나 유구가 발굴이 되면
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? 일단은 조사를 싹 해요. 네.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유물만 빼고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고, 뭐 그건 또 나름대로 절차니까. 그래서 박물관으로 이동? 그렇죠. 그게 첫 번째 흔히 많이 하는 방법이고, 네. 또 하나는 아 여기를 아예 복원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건물을 새로 짓고 과거와 같이 재현하는 방식이 있어요. 이런 방식들은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인데 최근에 특히 종로 일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보존 및 발굴의 새로운 뉴 트렌드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. 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.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쉽게 구경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졌어. 이제 안 가르쳐도 바로 아시네요. 만약에 이게 그대로 들려져서 박물관에 가면 현장성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위에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냥 그거는 현대적인 그냥 새로 똑같이 만든 모방품에 불과하잖아요. 그리고 뭔가 이 경복궁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자리에서 이 유적들을 보니까 그렇죠. 뭔가 감성이 올라오면서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화재 유적을 관람하는 새로운 방법인데 도시개발의 한 축으로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뭔가 너무 진지하지 않게 역사 공부를 할 수 있고 되게 캐주얼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, 해외 그렇죠. 분들도 오며 가면 보니까 그렇죠, 너무 그렇죠.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보존과 개발을 같이 할 것인가 한 모델로 이제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된 거죠. 이 서울, 특히 종로 일대에서 도시를 개발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의 흔적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. 생태라든지 여러 어떤 도시가 이제는 미래 도시가 감당해야 되는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노력의 현장을 지금. 역사가 계속 우리가 머무르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. 우리 방송이 그런 방송이야. 흔적을 계속 머무르게 그렇지, 역사 그렇지. 스테이. 그런 곳입니다. 아, 멋지죠?